2월 26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1146명이며 22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11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대사수의 환자는 대구 경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신천지 교회 신도들 특히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집중하고 있기에 환자 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등 방역 대책 추진 상황과 신천지교회 전체 신도 조사 협조 사항, 마스크 수급, 집단 행사와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지침 개정, 어린이집 휴원과 돌봄 공백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신천지교회 신도 가운데 고위험군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과 대구의 병상 상황에 대해서는 입원 대기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도 매일 점검 체계를 만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정부는 대구 지역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최대 가용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월 1일까지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등 기존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충청권과 경남 마산 지역의 병상을 포함하여 총 1,600여 개의 가용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확진 환자가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병원에 전담 관리 인력을 파견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에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40명 등 총 205명입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직도 더 많은 의료인들이 필요한 만큼 뜨짖는 분들의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44-202-324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교회 전체 신도의 명단 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중대본은 신천지 교회 측으로부터 약 21만 2천 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오늘 각 지자체별로 명단을 전달할 것이며 이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전체 신도별로 호흡기 또는 발열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한 후 자택을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하고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중대본과 지자체는 긴밀하게 협의하며 공동 대응할 것이며 중간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 배포되는 명단의 보안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또 다른 차별과 불신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감염병 방지를 위한 목적 이외의 유출과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단 행사,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된 개정 방향입니다. 우선 집단 행사는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불효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나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은 연기나 취소를 권고합니다. 야외 행사의 경우 다수가 밀집하여 노래, 응원, 구호 등
비말 전파가 가능한 행위나 신체 접촉이 있을 만한 행위를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회식, 여행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적 모임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단 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지침도 강화하였습니다. 기침, 오한 등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사나흘 경과를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1339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기업, 학교 등에서도 유증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택근무, 휴가, 출석 처리 등을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감염 위험성이 있는 환경의 경우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과 근무지 내의 밀집도를 낮추는 예방조치도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 어제부터 한시적으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니 사업주들께서는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독지침의 내용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확진 환자에 노출된 장소는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 날은 사용 금지하고 이튿날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지침을 시행하였으나 일부 사업장 등에서 방역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과도한 조치가 계속되어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독제의 종류와 시설 용도 등에 따라서 사용 재개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지침을 개정하고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합니다.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 보육을 실시합니다. 긴급 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가족돌봄 휴가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심병원의 지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차단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암, 심장 질환 등 호흡기 질환이 아닌 환자들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91개 병원이 지정되었으며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사나흘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부는 의료인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희경 처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이의경입니다. 마스크의 수출 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가 오늘 0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오늘 생산된 마스크의 50%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 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출하될 것입니다. 이는 금일 생산량부터 적용되는 조치이므로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내일 목요일부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생산업자와 사전 협의 노력을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100만 장을 특별 공급합니다. 내일부터는 대구 경북 지역에 100만 장을 지속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하여 우체국, 농협 및 약국 등을 통하여 매일매일 350만 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 방역 현장에는 매일 50만 장이 공급됩니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통해 마스크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마스크 대란 해소 및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니 관련된 내용은 14시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은 브리핑 이후에 언론 대응팀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세종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신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 세종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모두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분 손 드셨고요. 네 분 다 진행하고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부터 연합뉴스 기자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 코로나19가 지금 신종플루보다 확산이 빠르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 일각에서는 3월 20일이 확진자 수가 정점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 유증상자 뭐 1천여 명을 검사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어떤지 확진자 증가량 뭐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명단을 이미 지자체에 배포하셨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코로나19는 새로운 감염병입니다. 작년 말에 발생을 해서 아직까지는 전파의 양상이나 진행의 속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WHO에서도 중국에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현지의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된 내용을 지금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내의 발생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는 또 공유된 바는 전파 속도에 있어서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들보다는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시점이 뭐 소위 정점이 되고 다시 뭐 그다음 웨이브가 올지 하는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전문적인 사항은 방역대책본부에서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신천지 이 교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대구 지역에 대해서 먼저 9천여 명에 대한 명단은 입수를 해서 아마 오늘까지 그 중에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1,300명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검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어제 밤에 확보된 명단에 대해서는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시도별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오늘 시도 담당자들과 함께 실무자 회의를 개최를 해서 향후 처리 방향 그리고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명단을 저희가 아마 오늘 오후에 직접 와서 수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최대한 신속하게 각 지자체에서도 빠르면 내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서울신문 기자님. 예, 서울신문 이현정입니다. 그 오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그 청도 대남병원에 격리 치료 중인 환자 80여 명을 좀 빨리 적절한 치료 기관으로 이송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국립정신병원 등의 내과 전문의와 의료진을 파견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신평원에 뜬 국민안심병원 운영 기관 현황을 봤더니 대구 경북 지역 병원이 없던데요. 혹시 대구 경북에도 안심병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안심병원 91개 명단을 아침에 잠깐 보기는 했는데요. 대구가 지금 아직은 예, 대구가 아직까지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대구 지역의 그 여러 환경이 자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한 또 그리고 아마 그 내부적인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문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곧 대구 지역에서도 안심병원 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병원협회와 함께 대구시 병원협회 등과도 같이 협력해서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충분히 알려드리고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남병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확진자 중에 106분이 사망하신 분 7분을 제외하고 106분 중에 지금 25분은 저희가 이송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그 자체 내에서 지금 현재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에 파견된 국립정신병원들의 의료진들과 함께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환자분들을 외부로 옮겼을 때도 이 정신질환이라는 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셨고 또 장기간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면역력이나 이런 이 질병에 대한 면역 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계셔서 질병 그 자체 이 감염병 자체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또 정신질환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 좀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그러한 점에서 쉽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는데 좀 제한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동하는 필요한 경우 이송하는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 등 총 내과 공보의를 포함한 내과 의사 4명과 함께 24명의 외부 의료진이 같이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부곡정신병원에서도 간호인력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이분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좀 더 확인이 되면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대구 지역의 여러 환경의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류의 자체 점검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인지. 대구 지역이 아니라 이제 대구 지역에 계시는 병원에서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신청을 하려면 진료를 보는 외래 또는 이제 뭐 입원까지도 이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외래에 들어올 때 동선을 호흡기 비호흡기로 구분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이러한 고려나 이러한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투데이 기자님. 예,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간단하게 신천지 교인 21만 2천 명에 대한 증상 유무 확인하고 조치하는데 대략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현재까지 신천지 교회 시설 폐쇄나 조치 현황도 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 신천지 교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미 폐쇄하고 그 관련된 내용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사항을 질문을 하시는 건지가 제가 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바는 그 신천지 그의 소유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장을 포함해서 관련된 종교 행사를 하는 곳 그리고 부수적인 그런 그 시설들까지도 공개를 하고 폐쇄한 조치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천지 이 교인들을 이제 저희가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나누어서 일단 그 보내드리는 조치를 오늘 중으로 시행을 합니다. 아까 상세히 설명을 드렸듯이 그 가능하다면 그 다른 지역이 이게 어느 지역이 좀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은 좀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저 그 신도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또 행정력도 좀 더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일 가능성이 높을 거로 저희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일 중으로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SBS 기자님. 네, SBS 화강윤입니다. 그 마스크도 문제인데 이제 격리자 늘어나면서 마트의 사재기 증상 일부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뭐 생필품이나 식료품 품귀 현상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런 것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전국에서 병원 문을 닫고 이제 대구로 이제 오시는 의사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어제 브리핑에서는 예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후에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런 방침이 있는지 정부는 어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마스크 공급이 아직은 원활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어제 발표한 긴급수급 조정 조치에 대한 개정안에 따라서 수출이 제한이 되고 또 생산업자가 그 공적 판매처로 50%를 출하하게 되면 훨씬 그 국내 유통 물량이 늘어나서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드렸듯이 공적 판매처로 유통되는 그 물량은 우선순위를 특별재난지역이라든지 의료나 의료적으로 필요한 곳, 그다음에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공급되도록 많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가 시행이 되면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구매하시고 공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 주셨던 이제 현지 대구 특히 대구 현지에서 그 활동하시는 그 의료인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이분들이 이 본업인 의료업을 접고 정부가 요청하는 또 지자체가 요청하는 곳에서 검체 채취나 환자 진료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발생이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손실은 당연히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을 경영하고 계셨던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그 운영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준으로 하고 할 예정이고 또 병원이나 어떤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또 그동안 받으셨던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부담이 의료기관이나 소속된 그 기관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먼저 하고요. 그 최소한의 조치와 더불어서 이 대구 현지에서 근무하시면서 발생하고 또 수고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경제적으로도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좀 그 내부적인 그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제가 수준은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만큼의 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경제적 부상 이외에 이분들이 현지에서의 활동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그 포상이나 이러한 예우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죄송한데 제가 여쭤본 게 그 마스크 말고 일부 마트에서 생필품이나 식료품에 대한 품귀 현상 그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정부 대응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예, 그 현재 집중적으로 나타난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TF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생필품 사재기 문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고 아직까지는 그 정부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그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CBS, 한국일보,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순으로 질문 두 가지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네, CBS 박하연입니다. 그 먼저 신천지 스스로 신도가 원래 24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정부가 받은 명단과 왜 수치가 차이가 나는지 혹시 누락된 숫자가 있는 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들 자료 제출에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보완할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 질문은 식약처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마스크를 단순 생활용품이 아니라 전략물자 수준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오늘부터 시행하는 이 조치로도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좀 추가로 시행을 검토하는 조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신천지 신도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내 신도뿐만이 아니라 해외 신도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교단이 신도수를 아마 그 밝힌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 있는 국내 신도에 대한 명단을 일단 전수 확보 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실행 과정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고의로 이 그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저희는 방역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수출 제한과 그리고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를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는 이 조치를 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만약에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그 공적 판매 출고 의무화 비율에 대한 조정 뭐 상향이 되겠죠. 그런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중에서도 아직 좀 남은 조치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수급 상황과 그런 재반 고려 요소를 고려해서 여러 관련된 부처들과 논의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 기자님. 예, 한국일보입니다. 그 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신병동 전수조사 결과 뭐 나온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 국립정신센터에서는 요구사항이 확실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23일부터 병실을 비워놨다. 내과 의사 3명만 확보가 되면 전원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쪽에서 그 내과 의사를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확보해 달라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통화가 됐는데요. 혹시 그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거기 환자들을 두신다는 건지 의사를 확보하고 계신다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그 세 번째는 그 휴원한 어린이집 휴원하는데 긴급 보육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긴급 보육 다 신청할 것 같은데 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어린이집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신병원 정신병원에 대한 그 전수조사는 아직 그 저희가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안 돼서 정리되는 대로 완료되고 저희가 집계되는 대로 정리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남병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자의 중증도 그 이송을 그 하는 것이 최적인 환자도 있고 또
그 현재의 대남병원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5층에 이제 주로 계시지만 다른 층의 이 이제 정신과적 진료 이외 내과적 진료가 가능한 환경으로 좀 변경을 해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국립정신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 지금 그 이송을 받을 그런 그 정신병원에서 갖춰야 되는 인력, 특히 내과 인력에 대해서 확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확보를 했고 추가적인 확보가 되면 필요한 환자들이 전원을 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게 되고 그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휴원과 관련돼서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휴원을 하더라도 그 꼭 어린이집에 그 아이를 맡겨야 되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워낙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내일부터라는 이런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적지 않은 가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호소하시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는 이게 그 지금 현재도 사실상 그 어린이집이 75% 정도는 휴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지금 현재 한 25% 정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휴원을 하고 있는 지금 75%의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담당 교사를 당번 교사를 지정을 해서 그 교사들이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맡아서 정규적인 보육과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방역의 이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당분간 자제를 해달라는 의미가 이번 휴원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는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면서 다만 그 단기간이지만 저희가 이 방역의 추세를 경향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머니투데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입니다. 그 마스크 관련해서 뭐 질문이자 또 하나의 제안인데요. 그 어제 시민들께서 줄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대로 가면은 역시나 선착순으로 줄 서는 상황이 뻔해 보이는데 혹시 정부가 지자체나 각 주민센터 아니면은 통장들을 통해서 집집마다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지금 보면 이제 확진자가 방문했던 식당이나 영화관에 그 영수증을 구매해서 가짜 접촉자 행세를 하고 이를 통해서 생활비 지원 등의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가 포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행정력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좀 강한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이제 막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얼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일단 지속적으로 좀 차근차근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문제가 계속되면 지금 기자님께서 제안한 방법도 이제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소비자들의 구매 용이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 기자님께서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늘 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몰랐습니다만 그런 영수증 가지고는 생계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정부 지자체가 발행한 자가격리에 대한 명령서가 있어야 되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수증 가지고 이런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저희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기자님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KBS 김수영입니다. 짧게 세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마스크 품귀 현상과 관련해서 WHO에서는 이게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을 권고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국민들 입장에서 또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이 있는지 보건당국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 가운데 아까 나왔던 그 유증상자 1,300명 관련 추가 질문인데요. 오늘 오전 증가분에 이들의 검사 결과가 반영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또 언제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신지 또 오늘 당장 오후에도 결과가 일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구 일반 시민 감기 증상자도 2만 8천여 명 2주간 진단 검사하실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시작이 된 것인지 또 시작이 안 됐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식약처장님이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구 신천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는 이미 그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반영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유증상자가로 인한 확진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 저희가 통계를 지금은 관리하고 있지 못해서 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고요. 오늘 아마 그 9시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를 발표를 드렸는데 오후에도 아마 그 유증상자를 포함한 대구 지역에서의 검사 물량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른 확진자 통계 등은 반영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좀 폭넓게 확진 검사를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4주 내에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안정적인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첫 2주간에는 매우 광범위한 확진 검사의 시행을 통해서 혹시 있을 추가적인 감염자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환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그 증상이 있는 그 신천지 신자들을 먼저 시작을 했고 나머지 신자들도 전수조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행이 예정대로 될 겁니다. 또한 이 신천지 이외의 일반적인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도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대구 시민에 대해서는 훨씬 폭넓게 저희가 확진 검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을 이미 현장에 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2만 8천 명은 예년의 대구 지역에서 나타났던 감기와 같은 증상의 환자들이 나타나는 그 인원을 추계를 저희가 한 겁니다. 이게 거의 최대치로 발생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2만 8천 명 정도가 아마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된다면 최대치의 숫자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 특히 의사협회와 함께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다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의 사용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일부 좀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을 저희가 조만간 검토하고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2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선 세 분 다 질문을 받을 텐데 다만 질문은 한 가지씩으로만 좀 대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변태섭입니다. 그 JP모건이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 1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내달 20일이 정점이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이달 23일에 장관께서
2-3일 이내에 최고조로 달할 거라라는 이제 예측이랑 너무 달라서요. 그 이 JP모건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확진 환자들의 2차 전파를 가정하시긴 하셨지만 23일 당시에 2-3일 이내 최고조라는 정부 전망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아직은 이 질병의 확산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앞으로 2-3일간 급격히 늘어나는 이러한 그 추세를 최대한 방어해야 되는 엄중한 시기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JP모건 발표는 저희들도 읽고 그 의논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판단을 신뢰하기에는 중국 측의 발표했던 그 전파력에 대한 통계나 이러한 수치들과도 여러 가지 좀 비교해서 분석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방역대책본부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분석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예측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원 기자님. 아, 네, 저 뉴스원 서영빈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빠르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데요. 첫째로 그 대남병원 5층에서 2층으로 확진자를 이송 중인 걸로 아는데 그럼 그 두 개 층 사이에 낀 3층에 남아있는 환자랑 의료인력은 감염 우려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그 대남병원 확진자 이동이 그 정신질환을 비롯한 기저질환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일반 병동 요양병원 요양원에 있는 확진자 이외 환자들은 그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수가 밀집해서 응원 구호하는 행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잖아요. 그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고 권고가 어떻게 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정부의 지침을 따라주실 것을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본적인 그 행사나 대중 집회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저희들이 방역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선거 운동과 관련된 집회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그 집회를 주관하는 측에서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적절히 행동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련된 사항은 좀 더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뉴스핌 정성훈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틀째 그 퇴원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그 정부 입장이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한 그 입장을 보이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이나 부처 등에서 이 자택근무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자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정부 전체 입장인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간으로 확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정부에서 하나의 그 역할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또 정부의 방안이 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퇴원하시는 격리 해제가 되시는 분들이 그 좀 소강 상태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입원하신 날짜 격리가 시작된 날짜하고도 좀 그 견주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격리 되셨던 분들이 며칠 또 소강 상태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라는 점을 유추해 보시면 여러 가지 추세를 감안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격리 해제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는 매우 엄격한 상황입니다. 그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오늘 오후 3시에 또 여러 가지 관련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판단은 임상 전문가들, 의료진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음성으로 확인하고 있어야 격리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보다 좀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담당했었던 의료진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아마
재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재택근무나 자택근무 또 유연근무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그리고 또 이동에 대한 제한이나 밀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지역사회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브리핑에도 있고 오늘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강하게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 관련돼서 몇 가지 보완적인 제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좀 채택을 해달라라는 뜻이고요. 공공부문에서부터 좀 더 앞장서 달라라는 취지도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고용부에서 기존 활용 가능한 제도들을 보다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료에도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에서 2차 질의 세 분 신청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씩만 질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TV조선 기자님. 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그 아까랑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장관이 앞으로 7일에서 열흘이 고비라고 말한 게 그럼 우리나라의 모델링이나 혹시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말한 게 아니라고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 JP모건은 자체 모델을 만들어서 이 발표한 예측인데 우리는 혹시 따로 모델링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지역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초기에 확진자들의 또 그 전파 원인에 접촉되는 숫자에 따라서 초기에 감염이 확산되는 경과가 초기 일주일에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방역적인 조치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그 확산세가 급증할 수 있다라는 그 분석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초기 방역의 중요성을 매우 초기 방역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라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JP 모건과 같은 민간 기구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에는 저희가 혹시 그 분석이 또 나중에 차이를 나타났을 때 있는 부작용까지도 예상하면서 저희가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민간 기구와 같은 자유로움을 허락받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경제 기자님. 네, 매일경제입니다. 그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구 경북 지역이 복합 위기 지역이라면서 특별 재난 대책을 뛰어넘는 대책 준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특별 재난 대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거 두 번째 질문은 아니고 아까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에 좀 첨언하고 싶은 게 그 돌봄 교실도 결과적으로 그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결국 감염 위기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뭐 이런 아이를 가진 어머니한테 그런 육아휴직을 준다거나 이런 대책은 고민하고 계신 게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보육정책관께서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서 또 특히 지금 특별 저희가 관리 지역으로 선포하고 하고 있는 그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적으로는 최대한 저희가 그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시행에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이 아마 이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서 다른 측면에서도 지역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고려와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내용들에 대한 고려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논의를 공개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개를 할 수 있으면 그 좀 내부적인 논의 단계를 벗어난 수준이라서요. 저희가 내부 논의를 마치고 부처 간의 협의가 되면 공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박인석입니다.
그 휴원 조치가 내려졌을 때의 긴급 돌봄은 평상시 재혼 아동의 한 10%에서 20% 정도 긴급 돌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휴원 조치가 되면 아동의 이동 그리고 모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게 돼서 어느 정도 방역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급 휴가에 대해서는 현재는 가족 돌봄 휴가가 무급인데 유급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네, 저 국민일보 최혜슬입니다. 저 그 아까 대남병원 코호트 격리도 계속 질문이 나왔는데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도 현재 코호트 격리 후에 진료 환경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 부산에서는 병상 간격을 띄우고 발열 체크도 수시로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중증 환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적절한 감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적당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게 1인실 격리가 아니라 다인실에서 환자를 두면 각자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달라서 호전도 더딜 거라고 보던데 코호트 격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도 그 환자가 좀 다수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선 단계적으로 그 환자들을 좀 전원을 해서 그 아시아드 병원 요양병원 내의 진료 환경에 대한 개선을 좀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산시와 같이 협의해서 부산 그에 있는 의료기관 등에 그 필요한 인력을 좀 지원해서라도 우선 여기서 이송 가능한 환자들을 우선 좀 이송을 해서 이 내부에서의 그 시설에 대한 일부 보강을 통해서 이 내부에서의 그 클러스터 격리를 통해서도 좀 치료 효과를 높이지만 그 자체를 그대로 모든 환자를 두면서 치료를 하기에 적절치 않은 이러한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이송 가능한 환자를 빼므로써 좀 밀집도를 낮춰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됐으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이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중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검사 물량을 봤을 때 당분간 계속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상 확보나 의료 인력 충원 등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다소 좀 시차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 이러한 그 이송이나 이런 그 격리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그 절차에 일부 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와 더불어 오늘 저희 이 중대본 차원에서도 현장에 직접 담당관들을 보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총리께서 아침에 지시하신 대로 이러한 시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진 여러분들의 이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정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